2,000원. 김희재가 훈훈한 비주얼을 뽐냈다. 싱글즈 측은 지난 8월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스터트롯 2,000원과 김희재의 훈훈한 비주얼 화보를 9월 28일 공개했다. 12년 전 SBS 스타킹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처음 만난 이후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제외하며 결승전까지 함께 진출한 2,000원. 김희재는 이번 화보 촬영을 통해 무대에서의 흥 넘치는 모습과는 또 다른 진중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포즈로 카메라를 압도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살뜰히 서로를 챙기는 찐 케미를 보여주며 스태프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호문. 발라드나 팝을 즐겨 듣는 대부분의 또래들과 다르게 어릴 때부터 트로트와 사랑에 빠진 2,000원. 김희재는 각각 정통 트로트의 귀재, 댄스 트로트의 섹시가 이어불리며 닮은 듯 다른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10대, 20대가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데 미스터트롯 출연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2,000원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지금은 나도 없었을 거다. 그리고 주현미, 진성, 김연자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10대와 20대를 트로트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며 겸손하면서도 진중한 의견을 전했다. 어엿한 트로트 가수로 무대에 선 2,000원은 그토록 기다렸던 첫 콘서트를 마친 후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고 함성을 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며 무대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에 정말 감동받았다고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또한 모두에게 행복과 흥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전하며 영웅이 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더 존경하게 됐다. 나도 그 감성과 깊이를 쌓아 30대의 더 멋진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며 롱런하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다. 매력적인 미성으로 남녀노소 불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희재는 현재 과분한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팬들의 관심이 적어진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한 명의 팬이 있어도 열 명의 팬이 있어도 언제나 최선을 다할 거니까 라며 음악 활동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또한 대중을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지금도 춤과 노래 레슨을 받고 있다며 계속 성장하는 김희재에 대한 기대를. 제가 오늘은 미스터트롯 대박 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스터트롯맨들을 보면서 미스터트롯 경연대회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현상일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트롯맨 6를 볼 때마다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마리는 찾아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연출, 기획 이런 거 다 좋고 노래도 잘 부르는 실력자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게 합이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아주 대박 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숨은 공로자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트롯은 한 사람이 나와서 점잖게 서서 아주 정지된 상태처럼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래봤자 또 뭐 우리의 그 시스터의 원조라고 그랬으면 은방울 자매나 펄 시스터스 뭐 봉봉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봉봉 사중창단 뭐 브루베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시스터 브라더스를 형성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트롯 문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어떠셨어요? 방송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엄청난 댄스가 연출됐습니다. 혼자 부를 때건 팀 미션을 할 때건 뭐 또 팀 미션 말고 뭐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노래에 맞는 춤들이 할 때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미스트롯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음악에, 트로트 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미스터 트롯이 대박으로 가는데 숨은 공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보던 광경을 보여줬는데 그 광경이 어설픈 게 아니라 너무도 훈련이 잘 되고 짜임새 있고 칼 군무라고 아이돌만 하는 칼 같은 군무, 칼 군무라고 그러죠. 칼 같은 군무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롯은 이래야 돼.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아니면 여성 가수는 드레스를 입고 천장케 해서 성장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돼. 이런 것이 그동안의 틀에 박힌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발상 전환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훈련이 잘 된, 연습이 많이 된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노래, 춤, 이런 실력, 의상, 특히 의상을 너무너무 잘해서 입혔죠. 그 노래에 맞게, 춤에 맞게, 그러니까 볼거리, 들을거리, 기획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건 지금 탑6만 보고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빛날 수 있는 데에는 뒤에서 숨은 공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트롯 댄스를 안무한 트롯 댄스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원래 비보이 출신이었는데 비보이를 하던 사람이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트롯을 해서 방송에서 트롯을 하다가 방송을 아무리 해봐야 그냥 트롯의 방송 조금 뭐 안무 좀 해준다고 돈이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분도 굉장히 방송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경연대회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뭐든지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같이 인발브 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찐이야, 찐찐찐이야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영탁씨가 찐찐찐이야는 이 노래하고 가수의 춤 실력하고 이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10분 만에 안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끌리네 왜 여러분들 끌리네 하는데 단체로 서서 다 끌고 이를 끌고 땡길 땐 저렇게 땡기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 사콜에서 사랑의 콜센터에서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안무도 10분 만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희재 씨의 나는 남자다. 이것도 김희재 씨는 원래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니까 한 가지 포인트만 딱 짚어주면은 되니까 김희재 씨는 워낙 얼굴이 곱상하고 모범생 티도 나고 그러는 사람이어서 나는 남자다를 아 김희재 씨를 좀 섹시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히무파탈 왜 남자들 섹시한 거는 옴무파탈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판무파탈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재를 좀 히무파탈 희재를 좀 섹시하게 만들자 해서 희재가 그 나는 남자다를 부를 때 그 여성들 뒤에 백댄서들을 하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주 중간에. 그래서 희재군을 좀 이렇게 또 섹시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무를 그 노래에 맞게 트롯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안무, 군무 이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물론 이것도 눈을 제작진이 눈이 밝아서 아 왜 트롯은 이렇게 맨날 일자로 서서 정자세라고 노래를 불러보냐 우리가 발상전환을 해보자 이런 것이 제작진과 그러니까 서예진 PD나 노윤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하고 다 합이 맞아서 만들어낸 결과들이죠. 그 합을 맞추는데도 사고가 열려있으면 합이 맞아지지만 아니야 트롯은 이래야 돼 그리고 고집을 하는
그 리더면은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사고, 창조적인 사고, 유니크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터 트롯이 대박을 치는데 저는 굉장히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우리가 그냥 노래만 듣고 나 좀 뭐 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대박을 치는 데는 그 트롯에 맞춘 안무, 이 안무를 한 단장, 비보이는 비보이 춤이니까 비보이는 젊은이들 춤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비보이 춤을 트롯에 접목시킴으로써 저는 이런 대박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각이고 센스가 있는 분이죠. 이 나이도 한 3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공로가 큰 숨은 공로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